안녕하세요. 데일리 준호입니다. 냉동 삼겹살은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하기가 좋아서 참 훌륭한 식재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냉동 대패 삼겹살을 이용하여 대패 간장 불고기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약간 돼지 불백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료는 설명에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 주세요. 보통 불고기나 제육볶음은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패 삼겹살을 사용해도 정말 맛있게 가능하니 사실 부위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야채는 간단하게 양파, 파, 고추만 준비해 줄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고추는 청양고추입니다. 원래 이런 고기 요리는 불맛 입혀주며 구워야 하는데 아쉬운대로 인덕션으로 요리하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은 따로 해동하지 않고 그냥 냉동 상태로 구웠습니다. 말려진 대패를 하나씩 펴주세요.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줄게요. 나중에 간장을 넣는다고 해도 모든 고기 요리는 밑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 익어가네요. 다진 마늘 한 스푼, 간장은 진간장으로 두 스푼 반 넣어주세요. 썰어둔 야채들도 넣어주세요. 양파가 잘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다 익었다 싶을 때 불을 끈 뒤 참기름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거는 맛없기 힘들죠? 말이 필요 없는 요리죠. 대패 하나 밥에 싹 싸서 먹으면 이게 또 기가 막히죠.